올해는 성남시 태동의 계기가 됐던 80 성남민권운동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며 성남문화원이 광주 대단지 시절 사라진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유라 기자입니다. 1960년대 말 서울의 무허가주택 철거 계획에 따라 광주군 즉 지금 성남 본도심 일대에 조성된 광주 대단지.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이 마주한 건 천막 한 장이 전부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생계수단도 채 마련되지 않은 그곳에서 문화재 역시 무사할리 만무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안 지어놓고 이주를 시켜놨던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 대책은 전혀 아주 조금도 고려되지 않고 추진이 돼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묘역이 전부 다 보존이 한계가 안 되고 다른 지역도 안 되고 성남시 탄생의 뿌리가 됐던 80 성남민권운동 50주년을 기념하며 성남문화원 주최 제26회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광주대단지 건설로 사라진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성남시가 태동된 그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오늘 그 학술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본 시가지에 안에 이제 많은 그러한 그 우리 유산이 많았었죠. 예, 이것이 그 보존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것이 아쉽고 또 현재 지정이 안 된 문화재가 많은데 이것을 발굴을 해서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없어진 수많은 문화재. 광주대단지 건설 당시에도 의령남씨를 비롯한 세거문중의 무덤 630여 개를 비롯해 고려말 충신 음총 김약씨의 묘 그리고 남이응 장군의 묘 등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남 본도심이 순차적으로 재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해선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유산은 곧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산이라며 IT 기술 등을 활용해 미래 유산을 적극 보존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접근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조선대지 폭탄, 이조사도대지 유동도, 문화재에 대한 이제 강지 대책, 이것이 이제 수립이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문서화 또는 이제 대장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날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학술회의는 성남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11월 10일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ABC 뉴스 이유라입니다.